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상담반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입시 고민을 가진 사연자가 찾아와 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같이 들어오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 전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되는 박나경입니다. 나경이 아빠 박병채입니다. 어떤 고민이 일단 가장 크셔서 찾아오게 되셨을까요? 유니브 클래스 영상을 자주 챙겨봤는데 제 비슷한 성적대에서 이과들 생기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문과는 생기부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그게 일단 제일 고민인 것 같고, 1학년 때는 뭘 모르고 생기부 적어준다 하면 그냥 다 참여하다 보니까 뭐뭐함, 뭐뭐함 이런 식의 나열식 생기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학생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 고민은 아버님이 같이 하시는 고민이실까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공부에 그리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네. 딸이 관심을 갖고 있고 알고 싶어 하기에 오늘 같이 왔죠. 나와줬다. 예, 예, 예. 나경이가 신청서를 보내줬어요.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저는 굉장히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하고 친구 같은 면이 많은 편입니다. 요즘 들어 안 해주시던 차로 학교나 학원을 데리러 오가는 사소한 일들까지 해주셔서 딱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꼭 골라야 한다면, 싸울 일이 생겼을 때 자존심이 둘 다 센 바람에 둘 다 말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공부가 벼슬이냐? 라는 말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아버님,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화해를 안 하고 왔어요. 제가 딸하고 좀 싸우는 것이 항시 늦잠 자고, 근데 이제 못 잊나니까 안쓰러워서 학교를 제가 이제 좀 더 늦게 태워다 주고, 학원도 그래서 태워다 준 거지. 그날은 아침에 갈 때부터 늦잠 자가지고 좀 짜증을 나게 했었거든, 실은 저한테도. 근데 타자마자 좀 그러길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공부하지 말아라. 공부가 뭐 벼슬이냐. 그런 식으로 좀 심하게 말했었죠. 나경아, 선생님이 쭉 들어봤을 때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대.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너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어. 너가 가급적이면 높은 대학을 간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일단 제일 우선순위로 바꿔야 되는 거야. 네. 아, 그것만 바꾸면 막 싸울 일이 없겠구만. 내 말을 안 들어도 선생님 말은 잘 듣네요. 그렇게 듣더라고요, 아버님. 일단 선생님이 먼저 조금 궁금한 건 희망하는 학교. 마음으로는 솔직히 고려대학교가 제일 가고 싶은 학교긴 한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노력을 해도 최저를 못 맞출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가고 싶은 학교는 건국대학교 정도인 것 같고, 만약에 제가 2학년이나 3학년 때 내신을 올려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다라고 들으면 일지망 학교가 높은 대학교로 바뀔 것 같긴 해요. 혹시 생각하는 전형이 있을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고 있어요. 정시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면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어? 정시는 제 성향이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최저 맞출 용도만 생각하고 수능은? 있어요. 수능은? 혹시 마지노선 대학은? 국승세단. 국승세단 라인 정도? 그러면 전남대와 국승세단이면? 그래도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국승세단을 가지 않을까. 아버님은 혹시 생각하시는 희망 학교가 있으신지? 교육대학교나 교대? 가서 교대?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저는 어떤 진로가 됐든지 딸이 행복하고 뭘 하든지 간에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싶어요,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중학교 땐 안 보였던 것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행정 업무라던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길래 제 적성에 안 맞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학과를 높이지 말고 학교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기부를 학과를 정해서 그쪽으로 채워나가고 싶은데 그래도 될지가 고민이에요. 문과는 특히나 더 전공이라는 것이 생기부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바뀐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다라고는 보진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혹시 1학년 내신 기억할까? 1학기가 2.5에 2학기가 2.18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2.36이야. 기본적으로 국영수 4만 하면 조금 더 올라가서 2.15. 국영수 4과 하면 2.30. 국육수 영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쁜 구조는 아닌 것 같아.
물론 가장 낮은 건 수학이지만 그건 1학년 1학기가 4였고 1학년 2학기 때는 2등급이 됐단 말이야. 이것만 쭉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수학이 문과 대비 그렇게 못한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 현재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과목의 구조를 보면 어떤 과목이 좀 불리해서 이 계열은 빼자가 아직은 보이진 않아. 상경 계열부터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에 인문과학 계열 모두 다 쓸 수 있는 과목의 구조. 왜냐면 국어가 1.57이고 영어도 2.0, 사회도 2.0이란 말이야. 그래서 좀 골고루 갖추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구조일 수는 있지. 다만 우리 올해부터 무전공학과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이거는 문과든 이과든 통합이니까 무전공학과를 쓸 때 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구조일 수도 있겠다. 모든 과목이 좀 두루두루 돼 있고 문과치고 과학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서 그래서 계열을 어느 쪽으로 딱 압축하는 것과 아니면 지금 현재의 내신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물론 수학은 계속 2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조건이야.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그냥 마음껏 드러내고 그 다음에 무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구조이지 않을까? 근데 이 내신의 구조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수학이 문과인데 4에서 2 나오기 쉽지 않거든? 어떻게 이렇게 올렸대?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진짜 못해서 60점, 70점 맞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첫 시험 보니까 또 그런 점수가 나오는데 수학이 낮으면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학원을 다니니까 애들은 다 알아듣는데 저만 못 알아듣는 게 분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제를 총 시험 보기 전까지 5번 풀고 교과서도 5번 풀고 했더니 60몇 등이 였다가 갑자기 15등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약간 수학을 원래는 버리는 과목이었는데 흥미가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어쩌면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수학이 계속 이 등급이 유지되거나 어쩌면 1을 찍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될 것 같아. 11월 모의고사 봤니?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봤어요. 원래 그래. 괜찮아. 베이스 깔지 말고 얘기해봐. 국어가 79점으로 2등급 나온 것 같고 수학은 시험지가 없어서 성적표가 안 나왔거든요. 영어는 91점에 1등급, 사회가 47점에 1등급, 과학이 33점? 네, 3등급? 한국사가 44점에 1등급. 이 11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못 보고를 가지고 정시라인을 예측하거나 아 최저를 얘가 맞출 수 있겠네 이렇게는 보진 않아. 다만 학교 내신 공부를 하고 그걸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은 조금 다소 약하지만 국어나 영어나 탐구는 내신 때 한 공부로 모의고사 문제도 풀 수 있는 친구네가 확인이 되는 정도. 2학년 때 어느 시기부터 수능 최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원하는 수능 최저는 잘하면 맞출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야. 국어가 한 2 나오고 영어 1, 탐구 하나 1 맞추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4, 8을 맞추거든. 그러니까 고대가 너무 최저가 높으니까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조금 더 그거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이해하고 딱 넘어가면 되는데 모의고사 공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그치. 저는 인강에서 질문이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인강을 다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모의고사 공부랑은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인강을 들을 때 답답했던 측면이다. 만약에 정말 너가 목표하는 게 고대고 고대의 최저를 내가 정말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2학년에 여름방학 전후 정도 시기부터는 내신 공부와 수능 최저를 병행하는 뭔가의 방법을 찾기는 해야 해. 중간고사 범위까지 3월 달에 미리 이 국어 수학만큼을 빡세게 돌리는 거야. 중간고사 대비이자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대비인 거지. 기출문제 여러 번 풀고 오답 해놓고 아! 이 개념은 모의고사 기출에서 이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건 이래 라고 너가 너 나름대로 정리를 해놔. 4월 달에 이제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 되면 우리 학교 내신을 잘 맞기 위한 그 문제집을 푸는 거야. 그 다음에 6월이 되면 다시 내신 대비로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필요한 문제를 푸는 거지. 학교 프린트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보는 문제집. 그러니까 같은 범위를 모의고사 공부를 하다가 내신 공부로 국어 수학만큼은 그렇게 미리 해두는 거야. 영어는 그래도 상대평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사탐은 그때그때 개념을 외워. 이거는 굳이 모의고사까지 고려해서 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국어 수학만큼은 그렇게 해. 그게 편해. 그래야지 어차피 이거 내가 내신도 볼 거고 수능도 볼 거야. 근데 이거를 수원을 나중에 한 번에 쫙 하려고 하면 어떻겠어? 어려워. 미쳐버리지.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해두는 거야. 나눠서 4월하고 6월 중간고사 대비 시즌 때 움직여야 되는 패턴을 조금 너가 루틴화 시켜두는 거. 보통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위해서 마지막에 수시를 쓸 거냐 정시를 쓸 거냐를 고민하는 선배들이 2학년 때 보통 그렇게 움직이는 선배들이 많아.
해볼 수 있겠지. 아무래도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학교를 다녀야 돼. 우리 지방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하나 좀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밀도 있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 그런 경우에 1:1 과외를 좀 추천을 하고 싶거든. 그게 바로 설탭. 우리가 인강을 들을 때 좀 답답한 게, 지금도 얘기했듯이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그 부분을 혼자 계속 인강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야. 효율적일 수는 없잖아. 그럴 때 밀착 케어해주는 1:1 스카이 과외라서 나경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질문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원하는 만큼 섬세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지. 특히 설택 같은 경우는 나경이가 희망하는 학교 또는 학과가 분명하다면 그 선생님들하고 매칭되는 구조가 일단은 큰 장점이잖아. 근데 아직 나경이 같은 경우는 희망 학과가 명확하지 않고 고민하는 거야. 똑같이 고등학교 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재 원하는 학교와 학과를 합격한 선배들에게 구체적인 입시 방안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설탭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레벨 테스트를 통해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거에 맞는 1:1 맞춤 수업을 진행하니까 내 상황에 적합한 맞춤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자습까지 1:1 체크를 해주고 앱 내에 스터디 타이머가 있어. 나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직관적으로 보면서 형성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부모님들이 약간 걱정하는 게, 이 아이가 인강을 지금 잘 듣고 있나? 원하는 만큼 진도를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지만 아이들한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러한 설탭은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 아이의 수업 일정, 학습 현황, 선생님의 코멘트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달이 돼요. 입시 전문가들이 1:1 맞춤 컨설팅도 해줘요. 아버님이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입시 공부를 아주 지속적으로 길게 하거나 입시 정보가 좀 많이 쌓여있는 부모님들이 아니실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설탭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서임 선생님이고 서울대학교의 아동가족학과 다니고 있어. 진로 바꾸는 거 고민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 맞아? 네, 맞아요. 진로 바뀌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여쭤볼 분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어요. 아, 그치. 아직까지는 생기부가 어떠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문과든 이과든 1학년 생기부가 나열식인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열심히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면 그 정도면 괜찮다.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 주어진 거에서 1학년 치고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것들이 선생님은 꽤 많다라고 보거든. 2학년 때도 좀 더 확장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권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지? 라는 호기심으로 확장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가 구체적으로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이런 게 있어서 그거를 탐구를 했는데 탐구해보면 이래.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나의 사회 현상을 제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윤리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하면 어떤 과든 갈 수 있어. 1학년 때 생기부를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학종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모든 활동을 해. 나경이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기에는 생기부의 자수가 좀 부족해.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신 대비할 때 충돌되기도 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2학년 때는 필요하단 말이야. 내가 4월에 내신 대비 기간이야. 이때는 내신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주로 하는 중점 활동을 3월 또는 특히 5월에 이때 하는 걸로 나의 역량을 보여줘야지. 내가 수행평가나 나의 역량을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고민을 하는 건 5월과 7월이어야 되지. 이 시기가 나의 생기부의 서술을 완성시키는 시기야. 이제 2학년 때는 그 활동들을 너가 좀 픽해서 그것만큼은 좀 제대로. 힘을 줄 때는 확실히 주고 안 주는 건 힘을 확실히 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영리하게 하는 게 좋아.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는 시청자분들도 생기부는 항상 자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해 주셔야 돼요. 1년 동안 자율활동 500자고요. 동아리활동 500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는 모든 활동 중에서 나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다른 활동에 비해서 좀 에너지를 많이 쓰시고 그 활동의 과정을 잘 생기부에 드러내도록 하려면 4개의 활동이 100자 들어가는 것보다 4개의 활동 이런 거 했어. 그러나 나의 주요한 활동의 과정이 최소 200-300자가 드러나도록 하는 전략이 2학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시는 친구들은
낙영이 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필요하다. 그래서 시기별로 내가 집중해야 되는 활동과 그 주제들을 잘 선정하셔서 그것만큼은 내가 얻어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약간 전공 적합성보단 진로 역량이에요. 어떤 과목에서든. 그게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보면 돼. 너 성적도 올릴 수 있어? 이번엔 죽을 만큼 해보려고요. 국어나 사회나 영어는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갈 거야.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예컨대 2.0 정도까지 오르고 2학년 2학기 때 한 1.9나 8까지 오르고 3학년 때는 어차피 확통밖에 없을 거잖아. 그래서 이때 한 1.6, 7까지 올라가는 이 상승 곡선을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구체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쓰는 것 그렇게만 쓴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최저 맞췄을 경우 고대 된다고 봐. 그 정도 되면 국승세단 안 써도 돼. 이 친구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서 공부하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고요. 보통 그 정도 등급이면 우리 일반고에서도 최저 맞췄을 경우 고대 간다. 왜 포기해? 제 말은 안 들어도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말 않고 아예 그냥 믿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이 스스로 잘하니까. 근데 혼자 잘하네. 예, 예. 늦잠만 자지 마. 네. 그걸로 고만 싸워. 싸우지 말자. 우리 여기서 화해 한번 오늘 할까? 오늘 화해! 응. 화해하러 가자! 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요 등급대 친구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고2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 아버님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